5분 정도 더 소금을 쫓으세요. 생강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. 생강 물만 넣을게요. 생강 한 분입만 넣으면 돼요. 저는 생강에 물을 써서 생강물을 넣을 거예요. 참기름 한 수저 한 수저 정도밖에 안 돼요. 참기름은 한 수저 한 반 정도 넣으면 돼요. 너무 많이 들어가서 텁텁해요. 그래서 3수저 정도 넣었어요. 닭이 이게 지금 작은 닭이 두 마리예요. 작은 닭이 두 마리예요. 큰 닭이 아니고 아주 작은 닭이 두 마리예요. 뚜껑을 닫고 끓이면 끓을 때 어때? 이제는 뚜껑을 열고 끓일 거예요.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
그럴 거예요.